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한 단 한 명의 억울한 죄인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스 여우조연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호세스 축하드립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너는 뭐하고 굽배기도 안 비춰? 너 오늘 여우 조연상 타는 줄 알기나 해? 몰라 엄마. 이러다 테러 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테러? 그것도 나쁘진 않지. 그런 일도 한 번쯤 당해봐야 선거에 유리할 테니까 말이야. 가지. 여보세요. 네. 네, 오늘 저녁 7시요. 예,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뵙죠. 네. 누구 전화인데? 가야 돼? 장모. 김윤석 그 인간 죽여버릴 거야. 우리의 앞날이 걸린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장모가 꼼짝 못할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그 히든 카드가 뭔지 궁금해지는데? 여자가 정말 당신이야?
급했구만. 돈까지 유리하고. 언제쯤 죽은 것 같아요? 아, 예. 그 사망 시간은 대략 그 지난밤 7시부터 7시 30분 뭐 그 사이입니다. 변호사의 영화배우 와이프에 사람이 너무 잘 나가도 안 된다니까. 패밀들은 그대로 있는데 뭐 다른 건 없어진 건 없어? 예. 바닥에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뭐 훔쳐갔겠죠. 어제 친구들과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제가 좀 취해서 호텔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야 집에 돌아왔는데 오늘 회사 안 가. 많이 놀랬지. 괜찮아, 괜찮아. 저 정미경입니다. 이제 곧 기자들이 몰려올 텐데 그 전에 얘를 데리고 제 집으로 갔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와, 좋다. 이런 데 멤버십이죠? 예.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라도. 딴 건 잘 모르겠고요. 최수연 씨가 확실히 열받았던데요. 그 남편 때문에. 김윤석 그 인간 죽여버릴 거야. 정미경의 딸 이 최수연이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꼭 치르게 할 거니까 두고 봐. 나쁜 새끼. 그렇게 안 봤는데 아우 살벌하더라고요. 하긴 뭐 탤런트니까 웃어도 연기 같고 울어도 연기 같고 뭐 알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요? 제가 그랬죠. 죽여버리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렇게 가버릴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텐데. 그만 나가주시죠. 다음에 다시 올 땐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자, 이 사진은 피살자 김윤석 씨 집 살인사건 현장이야. 자, 피살자 김윤석 씨는 총에 맞아서 침대 옆에 누워있었어. 근데 가장 이상한 점은 바로 옷장 위에 상당량의 보석이 있었는데 범인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 아무래도 전문가 냄새가 나죠. 일단 뭐 김윤석의 주변 인물들은 알리바이가 있는 데다가 총기를 사용한 것 자체가 예상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에 심장을 관통당했습니다. 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입니다. 이름은 박남수, 나이 40, 폭력 등 전과 4범. 저는 이 동네 깡패였는데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몇 년 전부터 깡패 생활을 접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왜 부르셨죠? 소지품 중에 이게 나와서요. 정미경? 전화번호가 이게 아닌데. 그러게요, 저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왕년의 대스타 정미경 씨가 개나 소나 흔한 손님이 아니잖아요. 정미경 씨 집에서도 가깝고요. 며칠 전부터 정미경 씨를 찾는 전화가 몇 번 걸려오긴 했었어요. 네, 여보세요? 정미경이한테 전해. 장경태가 찾는다고. 저, 누구야? 장경태. 그렇게 말하면 알아. 장경태가 찾는다는 말만 전화라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길래 적어놓고 있다가 정미경 씨한테 전해졌죠. 장경태? 장경태가 확실해요? 예, 좀 틀릴 순 있어도 아까 누구라고 그러셨죠? 박남수요. 예, 박남수라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3년 전에도 정미경 씨가 장경태라는 사람과 통화한 적 있죠? 누구랑 통화했는지까지 모르겠고요. 그 집 사이가 죽기 전에 정미경 씨가 자주 와서 전화를 쓰긴 했어요. 자기 핸드폰 놔두고 가게 전화 쓰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했었죠. 예, 3년 전 정미경 씨가 장경태 씨 계좌로 1억을 입금한 사실이 있네요. 아, 예. 이 얼굴은 지금 박남수인데. 드디어 꼬리가 하나 잡혔어. 장경태가 박남수고 박남수가 장경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박남수가 노숙자인 장경태의 명의를 이용해서 정미경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장경태 행세를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아예 박남수를 장경태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니까요. 장경태가 죽고 나자 그 돈이 전부 박남수 통장으로 입금된 것만 봐도 그 돈의 임자가 누군지는 뻔한 거고 정미경 같은 여자가 깡패 자식한테 그 큰 돈을 준 이유야 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드리죠 뭐. 이거 까딱 잘못했다간 우리 전부 옷 벗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 아시죠? 아예 잡는 건 우리 일이지만 빵에 보내는 건 검사님이 하셔야죠. 김윤석이 친구 변호사 하면서 검사들 꽤나 고생시키더니 죽어서까지 애를 먹인. 가자. 아, 잠깐 물러나세요. 김윤석 변호사를 총살한 게 사실입니까? 살인범 씨 살해하셨나요? 아, 나 됐죠.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정경 씨. 말씀 좀 해주세요. 모든 건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최수현 씨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공범까지 몰라도 최수현 씨는 알고 있지 않았나요? 내가 아는 진실은 단 하나예요. 나와 내 딸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 이기세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기영 씨. 야, 잘난 여자는 잡혀가는 것도 뽀대나네. 검사님께서는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요. 전 제 사위와 그 깡패를 제가 다 죽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사위만 죽였다고 하는 걸 보니. 그러게요. 저도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하나를 죽이나 둘을 죽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일 테니까 참을만하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러시는 거 기소권 남용 아닌가요? 뭐요? 친구 하나 하죠? 사형이라도 면하고 싶으면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 부인해봐야 죄질만 더 나빠지지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절 법정에 세우시죠.
사형? 글쎄요, 아마 그런 일은 없겠죠. 정미경 씨, 평소 따님 최수연 씨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던 사위 김윤석과 사이가 나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님에게 이혼을 종용하셨죠? 네. 저나 제 딸뿐 아니라 사위도 이혼을 원해서 협의 이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피고인의 손녀인 김유리 양의 양육권 문제 말입니다. 양육권은 우리에게 주기로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라서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죽은 김윤석의 동료인 최여진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최여진 씨, 증인은 김윤석 씨와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로서 김윤석 씨에게 이혼과 관련 딸의 양육권을 부인에게 양보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니, 무슨 짓입니까? 아들 같은 사위,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이따가 다시 올게요. 그런 식으로 남의 남자 유혹하면 쓰나? 명색이 변호사인데.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밥그릇 지키고 싶으면. 재판 있습니다. 용건 있으면. 유리를 달라고.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요. 어디서 변변찮은 놈 데려다가 사람 부실하게 만들어놨더니 내 딸을 울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네. 자네 밥줄은 물론 정치 생명까지 끊어놓을 수 있어. 자신 있나? 장모님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솔직히 당신 이 여자 저 여자 놀아내느라 바빠서 우리 유리 봐줄 시간이나 있어? 그런 저질 아빠한테 양육권을 주라고 할 판사가 있을까 몰라? 유리 유치원 선생님 이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장모님한테 유리 맡겨놓고 영화다, CF다, 각종 파티다 밖으로만 놔돌지 않냐고? 내가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잊었어? 긴 말할 거 없어. 유린 벌써 내가 데려갔으니까 여기 도장이나 찍어. 김병사님은 고아나 다름없이 외롭게 살아온 분입니다. 절대 양육권을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은 변호사죠? 법조인으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김윤석과 최수연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러서 끝내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인 김윤석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주는 것이 합당할까요? 제 생각에는 늘 아이와 함께 있고 아이가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부인 최수연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증인, 이 사진 속의 여자가 증인 맞죠? 네. 증인이 죽은 김윤석과 불륜 관계인 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피고인, 사위인 김윤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제 딸을 출세의 발판으로 생각했을 뿐 사랑 따윈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요. 하지만 제 딸이 워낙 김 변호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고 사위가 법조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물씬 양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신은 속일 수가 없더군요. 국회의원 출마를 제의받을 정도로 출세를 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제 딸에게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쯤 되면 따님이 이혼하길 원하는 건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었겠군요. 네. 여배우로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은 한 여자로서 제 딸의 인생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살해된 김윤석과 피고인의 딸 최수연의 이혼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마당에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게 뻔한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서희를 살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미경 씨, 박남수라는 사람 잘 알죠? 모릅니다. 그렇다면 박남수의 수첩에 피고인의 이름과 피고인의 단골 카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알아야 하나요? 전 연기자입니다. 공인이라고요. 아, 제 이름이 누군가의 수첩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 역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군요. 카페 여주인이 김현주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이 전화번호가 증인의 카페 전화번호 맞죠? 예, 맞습니다. 박남수가 살해되기 며칠 전 증인의 카페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정미경을 찾는 사람이 있었죠? 예, 전화를 걸어서 정미경 씨를 찾길래 오늘은 안 계시다고 했더니 장경태가 찾는다는 말만 전해달라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 적어놓고 있다가 정미경 씨한테 전해줬고요. 메모를 전하자 정미경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읽어보고는 누가 전해달라고. 모르는 사람인데? 연기자 정미경은 사생활도 없는 줄 안다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메모지를 찢어버렸습니다. 3년 전인 97년 12월경, 그러니까 김윤석이 살해되던 즈음에도 정미경 씨가 증인의 카페에서 장경태란 사람과 통화한 사실 있죠? 예, 그 당시에도 정미경 씨가 저희 카페에 와서 전화를 걸기도 하고 쓰기도 했는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릅니다. 피고인, 본인의 집에도 전화가 있는데 굳이 카페 전화를 이용한 이유가 뭐죠?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청부살인 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카페 전화를 이용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사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박남수든 장경태든 그 어중이 떠중인들은 모른다고요, 정말. 증인, 검찰이 주장하는 3년 전 정미경 씨가 증인의 카페에서 비밀 전화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당시 정미경 씨가 통화 중 누구를 죽이라고 시키는 걸 들은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카페로 전화를 걸어 정미경 씨를 찾았던 장경태를 모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윤석이 살해되기 이틀 전인 97년 12월 18일과 살해된 다음 날인 97년 12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장경태 은행 계좌에 입금한 이유가 뭔가요? 이 돈이야말로 피고인이 사위 김윤석을 첨부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동안 외부에 알리진 않았지만은 전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제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다면은 누군진 몰라도 그 장경태란 사람도 몹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닌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1억 원을 기부한 시점이 사위 김윤석이 살해된 시점과 일치하는 것 역시 우연이라는 건가요? 글쎄요.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더군요. 현실이야말로 드라마틱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문제의 장경태는 실제로 서울역에서 숙식했던 노숙자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이 살인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경태는 조직폭력배 박남수의 가명입니다. 박남수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숙자인 장경태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장경태에게 입금된 1억 원이 곧바로 박남수의 계좌로 옮겨간 것만 봐도 사실은 명백합니다. 검찰 측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검사는 장경태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박남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박남수가 김윤석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김윤석을 살해할 때 쓰였던 총이 박남수의 것이었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증거 말입니다. 피고인 정미경과 장경태, 장경태와 박남수의 관계가 밝혀진 이상 피고인 정미경과 박남수 두 사람이 공모해서 김윤석을 살해했다는 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남수도 죽고 장경태도 이미 3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는 단지 어려운 장경태에게 피고인이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깟 일로 뻗어버리면 검사직 관둬야죠. 뭐 나온 거 없어요? 정미경이 사건 당일날 김윤석과 저녁 약속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니 뭐 이상하다고요. 가정부가 휴가를 갔다 그랬죠? 원래 휴가는 아닌데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하루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요. 정미경 씨가요? 감기로 고생하고 있길래 아이들에게 감기라도 옮길까 걱정이 돼서 하루 좀 쉬라고 한 겁니다. 김윤석의 사무실 동료인 최여진을 증인 신청합니다. 최여진 씨, 증인이 죽은 김윤석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김 변호사님이 살해되기 약 1시간 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날 오후에 중요한 재판에서 승소를 했고 그래서 함께 자취 파티를 하던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누구냐니까 장모님이라면서 7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미경 씨, 그날 밤 7시경 어디 계셨나요? 성당에서 기도 중이었습니다. 만나자고 약속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약속을 어겼다는 건가요? 약속을 하고 보니 선약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청부 살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위 김윤석의 행선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속을 잡은 건 아닙니까? 지금 검사는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재판에서는 추측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 정미경이 딸 최수연과 이혼 문제로 사위 김윤석과 불화했던 점 등을 정황적으로 볼 때 피고인 정미경이 조직폭력배인 박남수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되나 현재까지 박남수 살인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살인 공모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정미경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두 사람인데 장모의 전화를 받자마자 자축 파티도 취소하고 간 거 보면 꽤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인지 모르시나 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양육권 문제를 마무리하실 거라면서 장모가 꼼짝 못할 카드를 쥐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 그게 뭐냐고요? 아, 김 변호사님 컴퓨터를 보면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컴퓨터요? 네. 살해되기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중요한 걸 찾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미경에 관한 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걸로 이혼 협상을 끝낼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김윤석이 쥐고 있던 카드가 이거였구만. 최상규 박사가 제 딸 수연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털어놓는 게 쉽진 않았지만 유부남을 사랑한 엄마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수연이가 아버지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거 정미경이 선수 치는 거 맞죠? 그런 것 같네요. 전엔 참 이쁘게 늙는다고 생각했던 여잔데 어떻게 박남수 같은 깡패 자식이랑 손이 닿냐 이거죠. 조폭이 원래 민간인들하고 잘 안 섞이는 애들인데. 저 연예 기획사들 중엔 조폭과 끈을 대고 있는 곳이 많은데 최수연의 소속사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거긴 정미경이 대표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김 변호사님 말로는 실질적인 전주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심적 고통이 크셨을 텐데요. 어머니 정미경 씨가 남편 김윤석 씨를 살해하려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 남편을 사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지만 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다고 했고 엄마는 그런 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수연 씨, 죽은 박남수를 알고 있었죠? 모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입니다. 증인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의 신대호 이사가 박남수와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것도 몰랐네? 모르는 일입니다. 신대호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신대호 씨, 증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정미경 씨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폭력 집단인 용호파의 보스 김태수 씨죠. 회사 경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까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정미경 씨에게 고향 후배인 박남수를 소개한 적 있죠? 예. 박남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일로? 다이너마이트를 건드렸으니 터지는 꼴도 보여줘야지. 예? 그게 언제쯤인 거야? 김윤석 변호사가 죽기 한 달 전쯤 됩니다. 피고인, 박남수를 모른다고 한 말 사실이 아니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증인, 피고인이 실제로 박남수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연락처만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피고인이 박남수를 알든 모르든 그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박남수가 김윤석을 살해했다는 증거 또한 없고요. 피고인, 다이너마이트를 건드렸으니 터지는 꼴을 보여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최상규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최상규 씨, 증인은 김윤석의 살해되기 일주일 전 김윤석을 만난 사실 있죠? 예,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미경 씨와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와 정미경 씨와의 관계 말인가? 예. 일본에서 확인한 집사람 출생신고서입니다. 친모란에는 와다나베 하나코, 친부란에는 최상규. 바로 선생님 이름이 적혀있더군요. 두 분이 일본에서 동거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네. 그때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하나코, 아니지 미경이도 한국에 들어와 영화 배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지. 지금도 가끔 만나긴 하지만 사유에게 이런 충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네.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집사람한테만이라도 말하는 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다고 보는가? 수연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네. 두 분이 만났다는 사실을 정미경 씨한테 말했나요? 제가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사위 김윤석이 피고인의 사생활을 들추며 딸 유리양의 양육권을 내놓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국내의 저명한 의학박사인 최상규 씨와 내연의 관계이며 딸 최수연 씨가 두 사람 사이에 난 사생활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나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제 기자회견을 못 보셨군요. 최 원장의 수연의 침부라는 사실은 저 스스로 이미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상규 씨를 사랑했고 사랑했기에 전 떳떳합니다. 언론에까지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뭐가 무서워서 사위를 죽여 입막음을 하냐고요. 근데 한 가지 밝히지 않은 사실 있죠? 정미경 씨, 왓다나베 하나꼬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모릅니다. 딸 최수연 씨의 출생신고서 침몰 안에 왓다나베 하나꼬라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셨는데 그 이름 모르시겠다고요? 아무 이름이나 생각난 대로 적은 겁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프로필엔 젊은 시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도쿄 홍등가에서 왓다나베 하나꼬라는 이름으로 접대부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증인의 사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모는 여전하시군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요. 사진 속의 인물은 누가 봐도 정미경 씨 본인 맞습니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유학파 여배우 정미경의 실체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한 접대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일본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해 추방을 당해 돌아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김윤석이 건드렸다는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김윤석은 살해되기 한 달 전 자신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이런 사실들을 속속들이 밝혀냈고 이 기록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딸 유리양의 협상용 카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손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피고인은 이러한 김윤석의 거래 조건을 거부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남수를 시켜 사위 김윤석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신대우를 통해 박남수를 소개받았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
어떤가요? 네, 뭐 잠시 쇼크 상태에 빠진 것 뿐이니까 괜찮아질 겁니다. 난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수연인, 우리 수연인요.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스타로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피고인 정미경은 호기심 많아 사위 김윤석이 눈에 가시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윤석이 살해되는 시점을 전후해 조직폭력배 박남수와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점, 이후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박남수의 차명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점 등 피고인이 청부 살해를 했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범행 동기와 증거가 분명한 이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정황 증거라는 것은 모두 우연의 소산입니다. 아무런 물증도 없이 누군가가, 그 사람이 비록 선량한 시민일지라도 조직폭력배와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우리 사회 법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선량한 시민에게,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법에 조종이 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저는 평생 영화밖에 모르는 예술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제 과거가 어쨌든 전 현재의 저 영화배우 정미경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결백함을 호소해도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겠죠. 전 이제 지쳤습니다. 판사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정미경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사위 김윤석을 살해한 동기가 충분하므로 정미경이 1억 원을 건넨 장경태가 실질적으로 박남수와 동일인이라는 점, 아울러 피고인은 단순한 기부금이라고 주장을 하나 돈의 액수와 돈을 전환한 정황으로 볼 때 박남수에게 준 1억 원이 범행의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정미경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미경은 법정 구속한다.